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네, 오늘도 타란툴라 번식한 개체 분리하려고 해요. 지금 얘는 바닥에 닷컴 위주를 쳐서 RGB을 잡았는데 핑크토고요. 아사핑이에요. 아사핑인데 얘가 왜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아래에 있었냐면 수컷이 같이 있는데 불편했는지 아래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이제 자연 부화시키려고 좀 관리하다가 지금 부화돼서, 그런데 조금 무슨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열어보려고 합니다. 유체들이 보이네요.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, 지금 유체가 됐는데 방에 거미줄이 찢어져 있지가 않아요. 좀 의심스러워요. 지금 암컷이 잘 있는지. 보통 암컷이 유체가 되기 전에 찢어줘야 되는데 찢어주지 않아서 한번 뜯어볼게요. 얘들은 자연부화돼서 잘 나온 것 같은데, 어미도 안 살아있네요. 어미도 살아있는데 왜 거미줄을 안 치고 왜 저렇게 안에서 저러고 있을까요? 저희도 갇힌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바보가 아니죠. 네, 애들 잘 부화됐고요. 지금 유체까지 됐어요. 유체까지 돼 있어서 어미도 잘 있네요. 저는 어미가 죽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어미가 왜 그랬을까요? 다시 자세히 한번 봐야겠네요. 윤씨의 손인데요. 거미진이 지금 물리고 싶어서 또 저러고 있습니다. 오! 통. 통. 통 없어? 어미를 빼주고요. 저 RGB을 한번 찢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애들이 유체가 다 돼서 나왔는데 RGB 얘네가, 어미가 얘네를 찢어주지 않아서. 근데 이 안에 위에 동그란, 보통 이렇게 찢고 나오면 RGB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. 동그랗지 않고 작아져서 다 뜯어서 이제 조금. 근데 얘는 빼볼까? 네. 못 나온 애들, 못 나온 애들이 있네요. 저 한두 마리 때문에, 이 한두 마리 때문에, RGB. 방에 문을 열어줘야지 애들이 물도 먹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데,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우선 개체는 한 몇 마리 같아요? 한 30마리? 40마리? 꽤 많은데. 꽤 많아요? 와! 와! 한 40마리 나올 것 같아. 이따 그러면 분리해서 몇 마리인지 확인해 볼게요.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. 안녕. 몇 마리라고요? 57. 네, 총 57마리, 57마리 나왔네요. 그럼 안녕.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. 너무 멋있어, 어떡해.